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당시 머리 이렇게 가셨어요. 건강 괜찮으세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네. 네. 아이고, 어려운 일 맡기셨습니다. 그때는 판자양으로 흔들나봐요. 우리 정당이나 큰 변화가 많으니까. 선거가 끝나고 보통 한 달 남짓 됐는데요. 예, 예. 이번에 이제 어려운 일 맡기셨으니까, 기왕이 오신 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여튼 우리나라가, 정당 문화하고 예, 예. 국회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혁신하는 그런 좀 좋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뭐 거대 여당을 만드셨고 이번 선거 결과로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 상당히 좀 변화가 심해야 되는 이런 예. 상황이었으니까 우리 정치권도 뭐 옛날 상으로 헛수는 없는 거고 예. 이제 좀 여야가 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상황을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특히 그 이제 방역은 어느 정도 관리 범위까지 돌아 있는데 예.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 안 돼서 예.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그게 아주 걱정이고요. 또 경제 문제가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큰 것 같아가지고 네. 경제 긴급 대책을 세우긴 하지만 그걸 끝날 일은 아니고 그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경제 문제를 이번에 극복 못하면 여태까지 해온 게 너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여야가 잘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예. 경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각 나라가 전부 다 비상한 사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우리도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비상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바로 진입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이 상황에서 좀 추락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대처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최근에 느껴지는 게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정부 재정이라는 것이 경제정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너무 국가 부채일만 중심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 부채에 대한 두려움만 있고 뭐 국가 부채 없으면 마치 나라가 금방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이제 특히 정부 재정 관리라는 게 있으니까 예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국회가 거기에 대한 역할을 갖다가 굉장히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을 잠깐 잠깐 끊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워낙에 두 분께서 오랜 유명이시라 특별한 격식 없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유정 비대위원장님께서 예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해주셨으니까 한 말씀씩 모든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렇죠. 아니 지난 4년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번에 여기 찾아오게 되니까 좀 기분이 좀 상당히 좀 이상한데 여간에 뭐 그거 떠나서 우리가 참 나라 앞으로의 발전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갖다 겪으면서 일단 이제 처음 방역 체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다음 단계에 돌아가지고 이제 지난 초기에는 방역에만 집중을 했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 이 문제를 동시에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하여튼 이 국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가지고서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부의 노력에 저희도 적극 협력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좀 개원 문제인데 우리 저 이 대표께서 칠선에 지금 의회에 가장 관록이 많으신 분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셔가지고 빨리
이 정상적인 회원들 그대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지난번에도 그 의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마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겪을 것 같고, 그 다행히 그 위원장님께서도 이번 3차 추경은 그 일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 3차 추경이 이제 국회에 제출됩니다. 약 35조가 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도 국회를 오래 하면서 3차 추경까지 상반기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그 위기대처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외환위기 때나 이때는 금리가 높아가지고 국가 부채가 발생하면 이자 부담이 컸는데, 요즘엔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좀 그때만큼 그 부담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제출되는데 빨리 심의를 해서 빨리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도 결국은 제 경험으로는 20대 국회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이제 21대 국회에서 보여줘야 서로 간의 정치가 신뢰를 받는 건데, 마침 이번에 중요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좀 이렇게 그 새로운 모습을,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기존과는 좀 많은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빨리 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좀. 예, 뭐, 이걸 보시면은, 그 다음에 원 운영은 좀 종전과는 좀 달리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 5일 날 원래 이제 하도록 돼 있는 법 때문에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또 협의할 건 협의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맞으면 이건 뭐,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제 소통만 충분히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제 임기가 이제 곧 끝납니다만, 우리 원내대표가 아주 그 원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원내대표로 우리 총장님으로 뭐 다들 다 사선 넣어가지고 국회 운영에는 저도 이렇게 서툴 일이 없으니까 뭐 잘 운영하시라고 봐요. 이상으로 공개해드린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속도 없습니다. 비대위원장 오십니까? 오시니까 카메라가 전에보다 두 배가 늘었습니다.